군기잡기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데는 교수들의 묵인도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게 신입생들의 주장입니다. 교수님들도 아는 거네요. 이런 게 있다는 거는. 네, 시키는 교수님이 있어요. 일사에서 기간이 안 잡혔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지금 집합시키고. 그 한 번은 그 교수님한테 학생이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런 이렇게 규제가 너무 강요적인데 자율적으로 할 수 없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어렵게 생활에 견뎌 왔다. 응? 니네도 참고 견뎌라. 우리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대학 내부에서도 학생들 간의 군기 문화를 없애자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묵인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편하잖아요. 이렇게 뭐 선후배 관계, 선배들이 그 후배들 관리해주면 이렇게 과가 집단적으로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묵인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학교는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자기 학교 이렇지 않다는 걸 옹호하기 위해서 변명석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학생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특히 변한 것은 없고 소나기식으로 일단 피해가는 것 같다. 당분간 피하자. 네. 문제가 불거진 대학 대부분은 가해 학생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도 학교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더 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언론 보도를 하는데 뭐 협조하고 이러면 사실 그게 또 학교 명예에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일부 대학 관계자들은 군대식 규율과 일반적인 예의 범절을 여전히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되게 교육을 시켜주니까 그 와중 장점 단점도 있겠지만은 인사상 그런 건 배워야 돼.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강압적인 군기 문화가 이어지는데 큰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어 폭력 이런 것만으로도 상당히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또 우울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차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저희가 이제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사실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군기 문제를 외부에 알린 신입생